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합하여, 일서일하세, 여호수아 밤바다,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이시니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는데 담대하게 나가서 일서 일하세요. 여호수아 밤바다 앞으로 가세요.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이시니 여호수아 밤바다 Oh, my God.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지 40년이 지난 후 마침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는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만난 첫 번째 성은 이중으로 된 돌성벽 요새의 도시 여리고성으로 정복하기 불가능해 보이는 견고하고 큰 장애물로 여리고를 정복하려면 그곳에 문이 열려 있거나 그곳을 둘러싼 벽이 무너져야 되는데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여리고성은 이스라엘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약속의 땅 사이에 장벽으로 그들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에 자신의 경험이나 계산적인 생각과 방법 등 여리고 같은 벽을 쌓고 살고 있는데 이 벽은 나와 하나님 사이에 놓여있는 여리고 성벽 같은 것으로 우리의 죄악일 수도 있고 또 우리 인생의 쓰라린 상처와 두려움과 열등감 또는 차갑고 무관심한 마음일 수도 있고 자신에 대한 자부심, 분노 등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여리고 성벽같이 나와 하나님 사이에 장애물로 서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 예수님께 나오지 못하게 막아놓은 벽인 것입니다. 우리 삶에 여리고 성벽이 무너지는 것을 보기 위하여 먼저 누구에게 실제적인 권위가 있는지 깨달아야 합니다. 나 자신도 어느 누구도 나의 삶을 지배하지 못합니다. 절대적인 권위가 있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수아는 자신의 계획과 능력, 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이스라엘 군대의 통치권을 주님께 맡깁니다. 여호수아는 주님께서 무슨 일을 하실지 모르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이것이 인생의 여리고 성벽이 무너지는 것을 보는 비결입니다. 여호수아가 주님의 뜻에 굴복하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견고한 성벽으로 둘러싸인 여리고를 물리치는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군장비에 대한 것이나 기묘한 전략도 아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즉 믿음의 결단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우리 인생의 장벽을 허물어버리기 위해 믿음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신앙을 택하든지 세속을 따르든지 하나님을 섬기든지 우상을 섬기든지 물질과 명예를 따르든지 진리를 추구하든지 결단이 필요합니다. 또 결단했으면 뒤돌아보지 말아야 합니다. 어려움과 실망케 하는 일들, 불가능해 보이는 난관이 있어도 후회하거나 멈추지 않고 전진하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은 중단하는 자의 것이 아니라 전진하는 자의 것입니다. 이 성벽이 아무리 높고 견고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 여리고는 정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메고 여리고성 주위를 행진한 것처럼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두는 것입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일곱 제사장은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행하라고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 행할지니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하여 외치라 한 날에 외칠지니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뒤를 따라가며 너희 음성을 들리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고 합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수군거리거나 불평하지 말고 그냥 걸어서 그 성을 엿새 동안 매일 한 번씩 도른 다음 일곱째 날에는 일곱 번 도는 것으로 마지막 일곱 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승리를 외치면 여리고의 견고한 성벽이 무너집니다. 이해가 안 되는 방법이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명령으로 이 방법은 굳건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인간의 방법보다 미련하고 부족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서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십자가의 도가 미련하게 보이지만 그 십자가가 인류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또 이사야서 55장 8절과 9절에서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높아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도며 행진하는 것을 보고 있는 여리고성에서 내려다보고 있는 사람들의 비난과 굴욕적인 조롱과 위협 등을 상상해 보십시오.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행군하려면 시간이 꽤 걸렸을 것인데 들레지 말며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인내하며 견뎌내는 것입니다. 견고하고 굳게 닫힌 여리고성만 보며 두려워하지 말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묵묵히 순종함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야 합니다. 이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세상의 고난과 유혹과 조롱과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묵묵히 하나님의 방법대로 순종할 때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방법과 경험 또 인간적인 생각과 사람의 유전에 억눌려 진정한 승리를 누리지 못합니다. 또 성벽이 무너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취하고 성 중에 있는 것을 다 멸하되 남녀노소와 우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리고에 관련된 어떤 것도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여리고는 그 성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성 안에 사람들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혹하여 죄악으로 인한 멸망의 길로 들어가게 하였을 것입니다. 우리의 광야와 같은 세상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간 우리 삶에서 무너뜨리기 불가능해 보이는 여리고 성벽과 같은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벽을 주님께 맡길 때 주님의 방법으로 무너뜨리실 것입니다. 그 벽이 무너질 때 우리는 일어나서 나의 여리고와 관련된 모든 것을 버려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레지 않고 아무 말 없이 여리고 성을 도른 것처럼 들레지 않고 기도하며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 순종함으로 믿음의 길을 가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나의 인생의 여리고 성이 먼저 무너져야 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붙잡고 믿음과 인내와 순종함으로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승리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을 바라보며 참 기쁨을 누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